고통을 남겼는지 아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아,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의 이상은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챙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다 빠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들을 대부분 걸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고, 아, 왜 이러지? 아, 너무나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거 아닐까? 이런 장면들을 거의 다 걸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 루이저메이 올컷의 시선에서, 장시간 그러니까 휴식을 루이저메이 올컷의 이 작가의 가장 그 적극적인 페르소나가 조 마친 둘째 딸인데요. 작가가 되는. 네. 둘째 딸의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그 작가의 입장에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도 싫어하고 연애도 싫어하고 남성처럼 살고는 싶어했지만 남성과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결혼하고 싶지 않고 어느새 어느덧 시간이 밤 12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6시 40분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12시 가까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고단하고 긴 시간 근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이 이 밤이 깊어지면서 눈발도 자꾸 이렇게 굵어지고 있는데, 도로에는 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쌓이지 않았는데, 조금만 뒷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야. 오늘도 산간지방이 많은 곳은 20cm 이런 많은 눈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눈축제도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한번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조금 이따가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대구라든가 경북 이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의료진들이, 주민들도 물론 이렇게 애를 먹고 계시지만은 의료진들께서 아주 굉장히, 의료진뿐만 아니고 뭐 질본 질병관리본부를 줄여서 질본이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TV에 이렇게 비춰지고 이러는데, 그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고 박수를 지금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고 댕기지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더 이상의 이 질병이 확산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갑자기 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도 아침 7시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12시,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자, 이제 곧 퇴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저록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또 충분히 푹 숙면을 하신 다음에 기분 좋게 기상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태백에는 많은 눈이 펑펑펑. 어이구, 여기서부터 눈이 쌓였구나. 자, 여기가 눈이 잔뜩 이렇게 도로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태백 지역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있고, 또 같은 도로 노면이라도 어느 곳은 눈이 있고 어느 곳은 눈이 없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블랙 아이스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조건 감속, 급 핸들, 급 브레이크, 급 가속 이런 거 타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눈이 점점 무지하게 오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퇴근 시간이 되고 밤 시간이 자꾸 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밤에 너무 많이 안 오기를 좀 바라면서 눈 축제 할 때는 자꾸 좀 와라 와라 이랬는데 이제 눈 축제도 끝났는데 자꾸 많이 오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적당히 와야지. 아유, 나는 간다, 집으로.